어떤 상황에서 어떤 얘기하는 거 배웠냐고요? 생일 때뭐 축하하고 선물을 줄때 하는 말과 선물을 받았을 때 당연히 감사함을 표현하고 또 상대방이 나한테 고맙다고 했을 때 뭐 이런 거 가지고 고마워해 뭐 당연히 해줘야 할 일인데 그런 얘기 안 해도 돼 이런 것에 대해서 배웠죠. 됐습니까? 오케이. 그래서 생일 축하한다고 얘기하고 싶으면 Happy Birthday고 Birthday는 어떻게 쓴다? 다음? 다 끝났어요? 너왜네 이름 물어보는 거 이걸 이렇게 써갖고 왔어? 아니 오늘 선생님이 테스트 하는 거는 해피 버스데이 이거 연습 이거 이거를 하는데 왜 쓰기에는 네 이름 물어보는 걸뭘 이렇게 열심히 써갖고 왔습니까? 당연한 거 아니야? 아니 채빈아, 아유 또 수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 어떡하냐? 네가 패드를 하고 나면 그 다음 시간에 올 때까지 내가 네가 뭘 준비해야 되겠어? 패드에서 네가 공부한 걸 준비해야 될거 아니야? 그 전에 거를 준비하면 어떡하나?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돼요? 예, 알려드렸습니다. 그래서 birthday는 어떻게 쓰면 되나요? 너 공책 들고 가서 너 C에 3 쓰기 연습 다시 하고 와.